제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를 갖고 했는데, 이렇게 지난주처럼 세 분을 그 세 분의 삶과 사유 이렇게 되면 이제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세 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석 유영모 선생, 그리고 CR 함석헌 선생, 그리고 무의당 장일순 선생 세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나보았던 인물들은 전부 대학에서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학에서 연구자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언론에 기고를 하면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그 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 세 분도 이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만날 이 세 분은요, 대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전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대학을 나온 분이 있긴 있는데 들어가기만 했고 그 정상적으로 졸업을 안 하고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장일순 선생 얘긴데요. 원래 이제 그 이 나중에 서울대가 되는 학교에 들어갔다가 미학과로 복학을 하려고 하다가 복학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교를 마치지 못한 그 적을 둔 적은 있지만 대학 졸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유영모 선생이나 CR 함석헌 선생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활동 무대도 이 세 분이 모두 대학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활동한 분들이 아니에요. 강단 철학자들이 아니고 전통적인 의미로 뭐 제야 철학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죠. 요즘 식으로 하면 이제 뭐 비제도권 이런 명칭으로 이제 편의상 구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이 세 분의 공통점이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전부 기독교 계열 사상가예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앞에 이제 유영모 선생, 함석헌 선생 이 두 분은 무교회주의자고요. 기독교와 교회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함석헌 선생은 퀘이커 교도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장일순 선생 같은 경우는 천주교도이긴 하지만 뭐 주교라든지 이런 신분을 가진 분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니까 기독교 교열 사상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통 기독교의 면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또 있는데 세 분 모두 이제 동아시아 고전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가지고 서양의 기독교 사상을 동아시아 고전으로 풀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영향을 발휘했어요. 그 점에서 이제 한국 철학사에 이름을 올릴 만하다고 봐서 제가 세 분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제 유영모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일찌감치 저 철학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8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08년쯤인데, 이제 세계 철학 대회가 있거든요. 세계 철학 대회가 그동안은 전부 저 유럽 아니면 뭐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만 열리고 아시아권에서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008년인가에 처음으로 아시아권,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가 열렸거든요. 철학자 대회 또는 뭐 철학 대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미 이제 유영모 선생, 함석헌 선생 두 분은 철학자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미 철학자로서 위상을 지닌 인물로 소개가 됐는데, 장일순 선생은 그때 함께 포함되지 않았고, 사실 철학자로 처음 소개가 된 게 제가 쓴 한국 철학사에서 처음 철학자로 조명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2015년이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로부터 한 4, 5년 지나고 나서는 이미 이제 다른 후속으로 작업된 다른 저자의 다른 철학사에 장일순 선생이 비중 있는 철학자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철학 논문도 다수, 학위 논문도 나오고 다수 장일순 선생에 대한 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점은 제가
제일 먼저 철학자로 조명했기 때문에 뒤에 한 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저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이게 수박 탈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드린 글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한국 철학사도 또 따로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박 끝달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의 삶 자체가 워낙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란만장한 그런 시대였고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고스란히 경험한 분들이거든요. 그 유용모 선생은 1890년생이니까 이제 뒤에 함석헌 선생이나 장일순 선생과도 시대가 달라요. 1890년생이고 이후에 뭐 함석헌 선생, 함석헌 선생은 태어났을 때는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지만 거의 뭐 국권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 국권이 침탈된 그런 상황이었고 함석헌 선생이에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느 날, 그러니까 1910년이죠. 그 경술년에 어느 날 어른들이 전부 교회에 모여가지고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나 했더니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다들 통곡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아주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고 훗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어린 시절의 충격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를 고스란히 살았고 그 일제 강점기를 견디면서 또 그 과정에서 뭐 김교신 선생이나 이런 동료가 되는 분들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 고등사범학교 거기서 수학을 하고 거기서 또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굉장한 저 사상가가 있어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철학자를 만나고 또 그 가마를 받고 그리고 또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김교신 선생과 함께 성서 조선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붙잡혀 가죠. 붙잡혀 가서 옥고를 치르고 그때 이제 붙잡혀 간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김교신 선생 붙잡혀 가고 함석헌 선생 붙잡혀 가고 설립자이신 성천 선생님도 그때 붙잡혀 가셨어요. 그 옥고를 치릅니다. 그 뭐 송두용 선생이나 뭐 이제 연배가 성천 선생보다는 약간 낮은데 그런 분들 뭐 죄다 이제 붙잡혀 가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함석헌 선생 중심으로 얘기하면 함석헌 선생은 뭐 일제 강점기 때는 일제와 싸우고 그리고 해방 후 자유당 정권 때에는 자유당 정권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권이 들었을 때는 군사 정권과 싸우고 그러니까 평생 그냥 그 투쟁의 역사입니다. 네, 평생. 그러니까 그 평양에 있을 때는 또 그 소련 정부가 군정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또 대항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뭐 학생 시위의 배우자로 그 지목되니까 남쪽으로 도망치고 뭐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유용모 선생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 분의 또 다른 저 큰 공통점은요, 시대와 함께 사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만 이 시대와 함께 사유하는 적은 별로 많지 않죠. 시대 정신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예. 세 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선, 그 첫 번째 시대와 함께 사유한 지성이다. 그 제목이 있고요. 이건 이제 세 분 철학자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그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기독교 사상가인데 하는 말이 이래요.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그 소주제요. 예수석과 공자 모두가 똑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교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폭탄 선언이죠. 내용도 한번 보시죠. 하느님은 공이자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저 다섯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일지는 여기 저 이사장님 방에도 꽂혀 있는데요. 예. 그 세 권이 다 꽂혀 있더라고요. 저한테 한 권밖에 없는데. 예. 이제 그 하느님은 이제 기독교의 신이죠. 그래도 공은 뭡니까? 공은 불교의 진리관이거든요. 그리고 성은 천명이니까 이게 유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종교 사상에서 최고의 원리로 제시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의 신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뭐 제가 소주제로 붙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모두 똑같다. 이건 뭐 연도까지 확인이 됩니다. 1937년에 성서 모임, 성서 연구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폭탄 선언인데 예수와 우리는 질적으로 같은 차원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예, 뭐 완전히 이단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되 하느님으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정통 기독교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미정고이지 완전고가 아니다. 이게 유교 영향이 보입니다. 완전고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유교에서. 그러니까 공자라 하더라도 완성된 인격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군자일 뿐이지.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그 수양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되면 수양론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이 무슨 수양을 합니까? 인간이라야만 수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성리학 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인간은 누구나 이니에이지 신의 오상의 덕목을 다 갖고 있다. 수양을 하면 이게 그런데 이제 청탁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성인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그래프에서 인의예지 신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100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수양이 잘 된 거죠.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처음부터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요 그게 기질이 청 맑은 경우다 이거죠. 탁한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청 탁한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낮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그런데 이 청탁은 이제 이 퀄리티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양이 다를 뿐이다.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탁해서 인이나 의나 이런 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양을 하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본래 맑은 기질을 타고 났다 하더라도 수양을 게을리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수양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100이어서 떨어질 일이 없다. 그럼 수양론은 필요가 없어요. 도노 점수 논쟁에서도 같은 주제로 논쟁하는 거죠. 이미 깨달았다. 득도했다. 그러면 더 이상 추락할 염려가 없으면 도노 점수가 필요 없다 그랬죠. 점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 이제 기질이 막다 하더라도 수양을 게을리하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전제가 있고 또 기질이 탁하다 하더라도 수양을 하면 맑아진다는 전제가 동시에 성립해야만 수양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닦는 거죠. 그래서 닦아서 기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은 역시 기독교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고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닦아 나가야 한다. 새로 써 나가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마지막 세 문단이 다 같습니다. 세 글이 다 같아요. 예수는 시발이지 완성이 아니다. 시작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뭐 대략 이제 어떤 관점의 사상관지 뭐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견해에 영향을 준 사람이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일본 유학 시절 우치무라 간조. 그 우리 한자로 읽으면 내촌 감삼인데요. 이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 우치무라 간조가 표방한 게 무교회주의거든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절대자와 대면하는 겁니다. 이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 전부터 그랬어요. 15살인가에
그 처음으로 그 뭐 삼촌의 손에 끌려서 이렇게 저 연동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설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은 참 좋은데 목사는 꼴보기 싫다 뭐 이래요. 그때부터 무교회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철학자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생각에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그 정양모 신부님이라고 저기 지금 자 뭐 지금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마 90세가 넘으셨을 텐데요. 근데 그분도 옛날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2002년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거든요. 그 정양 원래 이 유영모 선생 강의는 정양모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따로. 그분이 이제 강의를 그때 여기서 하실 때는 제가 강의를 듣진 않았는데 그 한 번은 이제 그 원주에서 그 무의당 학술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무의당 사람들 쪽에서 저보고 저 그 어떤 분이 강연하고 했으면 좋을지 프로그램을 좀 짜달라고 해서 제가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정양보 신부님 모셔서 유영모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장일순 선생 강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정양모 신부님이 유영모 선생 강의를 하셨어요. 아, 그 잊을 수 없는 강의였습니다. 마치 유영모 선생을 뵙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그 장일순 선생 강의를 했는데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앞에 정양모 신부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하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꼭 무슨 저 가수들 왜 조용필 먼저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나오면 이게 예 이게 완전 밤무대가 되듯이 아 정말 그 인상 깊은 강의였어요. 그 선생님은 그 딱 그때 이제 그때 이미 팔순 80대 중반이셨는데 그 움직임 없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연달에 딱 서서 움직임이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손짓도 하고 뭐 이렇게 쇼를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딱 서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아,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났어요.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15살에 교회 나갔더니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나 혼자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유영모 선생이 이제 이게 아들이 삼남일녀를 뒀어요. 아들이 이제 의상, 자상, 각상, 유의상, 유자상, 유각상인데 그리고 이제 따님이 한 분이 있고요. 외동 따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학 갈 나이가 되니까 유영모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은 대학 가지 마라 그랬어요. 니들은 대학 가지 마라. 대학 가서 많은 지식을 쌓게 되면 꼭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 백성들 괴롭히는 자가 되기 쉽다. 그리 대학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린 참 많이 다르죠. 가지 마라.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대학 가는데 그냥 귀에 못이 박고도 해라 해라 가라 뭐 안 갈 거야 부터 시작. 저도 막 어렸을 때 막 귀가 막 예, 선생님들한테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요. 너 대학 안 갈 거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대학 안 갈 거야 그렇게 노는 걸 보니 저도 많이 놀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유영모 선생님 대학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을 이제 아들들이 안 듣고 한 명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한 명 첫째 아들이 미국으로 도망가고 셋째 아들이 일본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둘째 아드님만 대학을 안 갔어요. 그리고 저 강원도 어딘가에서 저 화전 읽으면서 푹 썩었습니다. 푹 썩었는데 유영모 선생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또 잊히질 않네요. 예, 뭐 하여튼 그런 저 감동적인 강의를 들었었는데 예,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예, 자질구레합니다. 양력 정리하고 또 어떤 사유를 펼쳤는지 그 인용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교회가 구원을 매개한다는 그 권력 구조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 신앙을 부정한 게 아니라 교회를 매개로 한 신앙을 부정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영원처럼 살다. 그 다음 제목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젊은 어린 시절에 15세 이전까지는 한학을 전수받은 게 학력의 전부입니다. 뭐 통감절여, 천자문, 맹자 이런 이제 전통사회 지식인이라면 사대부라면 누구나 공부하는 그런 책들을 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동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1910년에 그 남강 이성훈 선생 초빙으로 평북 정주에 있는, 지금은 이제 서울로 옮겼죠. 뭐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만, 어쨌든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서 2년간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때 누굴 만나냐면 함석헌을 만나요. 함석헌은 원래 평양 고등 보통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잘리거든요. 3.1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고. 근데 독립운동에 참가한 조선인들이 200만 명이 넘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 이 함석헌 선생만 잘렸다는 게 이상하죠. 반성문을 안 썼거든요.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써야 복교가 되는데 그걸 안 쓴 거죠. 안 쓴 게 결국 퇴학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오산학교로 간 거죠. 그래서 스승을 만난 겁니다. 그건 이따가 또 잠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미 그 교회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미 무교회주의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평생을 통해서 애독했던 책이 톨스토이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도요, 톨스토이가 어떻게 했다는 걸 입수하면 곧바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 흉내라고 할 수 없겠죠, 사실. 심지어 나중에 톨스토이가 기차에서 죽던가 객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기도 객사해야 되겠다고 집을 나가요. 80세 넘은 농인이. 네. 그러니까 80세 넘어서도 똑같은 열정을 갖고 살았던 거죠. 여기 감동받았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동만 받고 말지 그대로 안 하잖아요. 감동받은 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위험하니까 안 하는데, 이 유영모 선생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보고 감동받은 거 그냥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만, 25살에 그 김효정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언젠가요, 50대였던 거 같고, 제가 어디 써놨을 겁니다. 예. 예, 해원요. 그, 저, 예, 25세 때 결혼해서 26년이 지나서 1941년 51세에 해혼을 선언하는데, 이것도 간디가 해혼했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해혼을 선언하는 거예요. 해혼. 파혼이 아니고 해혼입니다. 해는 풀려났다 이런 뜻이죠. 예. 풀려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해혼의 반대말은 당연히 결혼이죠. 우리는 결혼의 반대말은 뭐 파혼 정도로 이제 쓰는데, 이게 파혼이 아니고 해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을 푸는 겁니다. 풀고 사랑하는 거죠. 네. 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저 바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간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해혼 선언의 이유가 이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그런 이 관계를 해방시킨다는 맥락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 유영모 선생의 경우에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했지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바로 흉내를 내는 건데, 이거 흉내를 내다가는 이게 무사하기 힘들죠. 여보, 나 우리 해원해. 이러면 그냥 무사하기 힘든데,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1918년부터, 살아온 날짜를, 날수를 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기라고 할 수 있는 다섯 일지에는 날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33,200일을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본인이 그렇게 썼으니까 우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33,200일을 살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면 날마다 날짜를 세면서 지나가는가? 이제 이건 저는 이제 이것도 유교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그 일신 우일신이라고 대학에 보면 구일신이거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일신하며 우일신 하나니라. 만약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면 신은 나를 새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일일신, 다가오는 일, 매일 이 객관 세계가 신 새로워지고, 객관 세계, 나에게 다가오는 객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구태연해서 새로운 거죠. 구태연한 거죠. 그 내가 구태연하면 세상이 다 구태연한 거죠. 뭐 세상에 뭐 중요한 일이 뭐 있겠어요. 재미난 일이 있어도 피식피식하면 재미있는 일 세상에 없습니다. 슬픈 일 있어도 도외시하면 슬픈 일도 없고요. 그러면 내가 구태연한 거거든요. 그 다가오는 그 구체적인 날들을 내가 새롭게 대하면 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새롭게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어제 만나서 오늘 만나더라도 새롭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 새롭게 하지 못하면 나날이 구태연해지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나날이 신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객관세계가 새로워지니까 내가 또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하루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하루가 곧 영원입니다. 이터니티하고 원데이나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그 영향도 느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하루 세우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로 살아가고자 했다. 하루살이로. 우리는 뭐 하루살이를 좀 비하하는 의미로 쓰지만, 하루살이야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가 전체 생명이잖아요. 내가 하루살이고 하루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하루를 정말 영원처럼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쭉 뭐 1921년에는 그 조만식 선생 후임으로 오산학교 교장이 돼서 1년간 일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교장이 되고 나서 일제가 간섭해서 쫓겨나요. 이런 사람이 이 학교 교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28년부터 1963년까지 무려 35년간 이 YMCA 연경반에서 성서와 동아시아 고전을 강독해요. 그리고 이제 1939년에는 그 김교신 선생이 창단한 그 저 성서조선에 결정함이 있으라는 글을 기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51세 때부터는 51세 때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일을 많이 했죠. 회원도 하고 또 하루에 저녁 한 끼씩만 먹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석이라는 호를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다석이란 마늘 다짜 저녁 석자인데, 저녁 한 끼만 먹는 것도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저녁 석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 하루 세 끼를 이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먹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끼씩만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몰래 먹었을지도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건 우리 상상이고요. 재미난 상상이고, 이때부터 하루 한 끼만 먹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게 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이제 한참 이제 강유희 얘기까지 하고, 뭐 강유희 같은 유학자는 이게 결혼 제도 자체를 반대했거든요. 결혼했으면 결혼 못하게 해야 한다. 1년씩만 살게 하고, 1년 산 다음에 좋으면 또 갱신을 해서, 계약을 갱신해서 같이 살고, 아니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한다. 인류가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해독이 큰 두 개가,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국가다. 없애야 된다. 유학의 전통 속에서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42년 다음 문단을 보시면 나오죠. 1942년에는 성서 조선 사건으로 57일 동안
서대문 형무소의 국원이 되는데, 이때 저 그 유대령 선생, 저 성찬 선생님도 이때 같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1955년 65세가 되던 해에 또 이런 그 사망 예정일을 선포해요. 내가 언제 죽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원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제도로부터 벗어나겠다, 인간이 만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의지라면, 사망 예정일 선포는요, 자연이 나에게 준 구속도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을 떠나겠다. 근데 진짜 세상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세상을 떠난 스콧 니어링 같은 저 그 생명 운동가도 있죠. 곡기를 끊고 그냥 10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기록을 이제 헬렌 니어링이 남겼고요. 그 부인이. 그리고 이제 그 대종교 지도자 중에 이 당시 민족 종교는 전부 이제 그 항의를 일제에 저항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들이 많거든요. 그 대종교 지도자였던 나철, 왜 기록했냐면 이제 폐기법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 우리가 살아서는 숨을 쉬잖아요. 죽으려면 숨만 안 쉬면 됩니다. 근데 숨만 안 쉴 수가 없거든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안 쉬고 이제 참아봤자 숨 쉬게 돼 있어요.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종교의 지도자였던 나처럼 폐기법으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1959년에 노자 도덕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도덕경을 번역했는데요. 제목이 늙은이에요. 네, 늙은이. 그러니까 노자라고, 도덕경을 노자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또 도경과 덕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전체가 81장인데 상경이 도경, 하경이 덕경, 이래서 도덕경 이렇게 부르죠. 물론 덕경이 상권으로 되어 있는 판본이 곽점초관이 아니고 마왕퇴에서 발굴된 백선오자가 또 있어요. 백선오자가 이 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본, 하나는 을본. 근데 이것 이 두 판본은 이 덕이 덕경이 앞에 나와 있어요. 상덕 부덕부터 먼저 나옵니다. 도경 도가도 비상도가 뒤에 나가 있고요. 그래서 덕도경이 맞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 그룹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전래본부터 시작해서 전부 도덕경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도덕경을 노자라고 호칭하는데, 유영무 선생이 번역을 하면서 노자 고유명사까지 번역해 버린 거예요. 고유명사까지 번역한 겁니다. 아. 원래 고유명사는 번역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고유명사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번역을 해버렸어요. 요즘 종종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선구적입니다. 그 점에서 정말 우리 걸로 만들려면 번역을, 저것까지도 번역을 해버리는 거죠. 원본 노자에 구속받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이제 그 2002년이었던가 제가 이제 활동을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철학 원전 번역과 우리의 근대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연구재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함께 뭐 4년간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노자 번역에 대한 검토 속에 포함이 됐는데, 그 논의에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한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번역어가 없다 싶을 때는 말을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영모 본인의 해설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거죠. 물론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주석을 달고 이래가지고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수에게 읽힐 수 없다는 점에서 뭐 그런 점은 이제 평가를 높이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번역은 번역이라는 관점보다는 창조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거 새로운 노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예, 조금 이따가 그 늙은이 번역 한번 일부를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저 1977년 87세가 되던 해인데 6월달에 가출합니다. 왜 가출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톨스토이가 가출했다가 객사했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지 하고 가출을, 출가가 아니고 가출을 했어요. 사흘 만에 순경에게 업혀서 인사불성이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톨스토이가 이처럼 객사할, 톨스토이처럼 객사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예, 톨스토이는 그렇게 기차역에서 죽었죠. 톨스토이 이야기도 참 뭐 마음을 움직이는 게 많죠. 뭐 그 딴 얘기는 하지 않고 또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87세 때까지도 자신이 그 평소 의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81년에 91세로 구기동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33,200일을 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함석헌 선생이고, 함석헌 선생도 날짜를 하루하루 헤아리면서 살았고, 그리고 CR이라는 말 자체도 유영모 선생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자 한번 보시죠. 이게 번역은 특히 이게 오래된 고전을, 뭐 저 동아시아 고전이든 뭐 서양 고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역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죠. 늙은이는 노자 도덕경을 순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그런데 도덕경을 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를 우리가 쓰는 언어로 바꾸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데, 이건 모든 고전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배제하고 순 우리말로만 번역하려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순 우리말의 어휘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는 게 우리 문명이 열등해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전 10권짜리 문화권의 글을 사전 1권짜리 문화권의 언어로 번역한다. 이거 어렵잖아요. 사전 10권짜리 문화권이 반드시 우월하고 사전 1권짜리 문화권이 반드시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10권짜리 문화권의 언어를 1권짜리로 번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누이트 족은 눈의 종류를 60가지로 구분하고 사막의 베르베르 족은 모래의 종류를 50가지로 구분한다고 유명한 학자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맥락은 받아들일 만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어휘를 쓰는 문화권의 언어를 보다 적은 언어를 쓰는 문화권의 언어로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문화권에서 쓰는 언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겠죠, 번역의 속도가. 예,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길을 갖고 있죠, 번역을 할 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가 들어오면 그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살짝 변형해서 그대로 쓰죠. 그러다 보니 이 원래 뭐 영어에는 없는 표현이 일본어에는 있고 그럽니다. 뭐 페미컴 이런 거, 이제 가정용 컴퓨터 이런 말은 원래 없는데 일본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이니 뭐 인공지능이니 이런 말들도 다 그냥 갖다가 그냥 영어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변형시켜 버리죠. 중국에는 컴퓨터란 말을 안 쓰죠. 전뇌 이렇게 바꿔 쓰죠. 전뇌. 예. 그런가 하면 뭐 저 심지어 코카콜라도 구가구락 뭐 그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고요. 아, 또 재밌는 게 이거요. 연연 라키. 라키가 있는데 이게 럭키예요, 럭키.
연년 라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 뜻일 텐데 이게 럭키를 라키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정보 유통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언어를 받아들인 사람 최초의 번역자가 게으르면 그냥 쓰게 되는 거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어떤 뭐 사회 현상이든 뭐 단순하게 사람 이름이든 아니면 새로운 개념이든 이걸 우리말로 처음 만들 때 그 담당한 사람이 지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돼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용어를 바꿀 일이 없죠. 용어가 자꾸 바뀌게 되면 언어가 불안해지죠. 언어 생활이 불안해지고요. 언어 생활이 불안해진다는 얘기는 삶이 불안해진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예를 제가 이제 여기 많이 넣어놨습니다. 저 다섯 같은 경우에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를 그대로 쓰면 번역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자국어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신이 쓰는 언어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는 삶이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예. 뭐 요즘도 일어나고 있죠. 그 뭐 누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아,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극단적 선택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자체가 또 극단적이고 뭐 아주 그 까다롭습니다. 이런 문제. 근데 그런 고민이 많아지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언어 생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언어의 주체성이나 자주성이 침해받게 되면 삶이 위험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다른 언어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충분히 고민한 뒤에 부득이 선택한 것이라면 존중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그냥 다른 문화권의 언어를 그대로 쓰는 번역은 번역자의 게으름이나 언어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꼭 지식인 그룹에서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 많은데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무슨 뭐, 그냥 우리말로 해야 될 걸 굳이 이제 그 티를 내면서 그렇게 쓰는데, 그 아주 안 좋은 버릇인데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의의를 만들어야죠. 그 다석처럼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자국어를 찢어발기기도 하고 본래 다른 언어였던 걸 그러니까 본래 다른 의의였던 걸 합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저기 그 김종곤 선생 얘기인데요. 저 제임스 조이스의 권위자인데 뭐 정년 퇴직하신 지 오래됐죠. 예로 들어서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에 이게 피네간스 경야든가 뭐 거기에 나오는 건데 거기 뭐 이 단어가 워낙 그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임스 조이스 작품은 뭐 영미권 사람들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읽거나 영미권 사람들이 읽거나 이해 안 가기는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자체가 그래서 예컨대 카오스모스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카오스모스. 카오스는 카오스고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지 무슨 카오스모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번역할 때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러니까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와 질서를 뜻하는 코스모스가 합쳐진다는데 이게 이제 김종근 선생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혼질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혼질서. 혼질서라는 말은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혼돈은 혼돈이고 질서는 질서지.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언어의 맥락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카오스모스를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영모의 늙은이 이 번역은 이런 정도의 번역이 아니라 한자어까지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우리말로만 번역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는데 우리가 읽으면 해독이 안 돼요. 제가 그 다음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소통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번역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이 유영모 선생의 생각을 이해하면 저 비판이 아니라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유형문은 한글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러고 주소, 저 인용글을 보세요. 한글은 시야를 위한 글씨다. 한자는 양반의 연호고 한글은 시야를 위한,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럼 뭐 유독 한자에만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라틴어도 마찬가지다. 사제를 위한 라틴어도 아니고 양반을 위한 한자도 아니다. 훈민정음은 시알 글씨, 바른 소리, 옳은 소리다. 예,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그 우리말에 대한 성각적 통찰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 그 서양 철학에서도 자국으로 철학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존 노커니 무슨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니 뭐 베이컨부터 아마 시작됐다고 해야 될걸요? 그때부터 영어로 이제 철학 논문을 쓰니까요. 칸트도요, 일반적인 독일어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라틴어였어요. 뭐 사페르 야우데 이게 전부 라틴어예요. 중요한 건 전부 라틴어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거리는 그냥 독일어로 쓰고 이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코페르누쿠스가 저 왜 그 대 레볼루치오니부스 오리비움 코엘스티움이라고 천체의 전해에 관하여 이 책을 썼는데 그 전부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 글을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틴어 읽을 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요. 세상을 못 바꿔요 전혀. 그런데 그걸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걸 이탈리아어로 썼거든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사람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그게 위험해진 거죠. 코페르니쿠스는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탄압받을 일이 없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일반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이탈리아어로 쓰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보시죠. 사제와 양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기독교 권력에서 중시하는 라틴어나 아니면 한국 전통사회의 양반들이 썼던 한자는 대중을 위한 글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저도 이제 그 저런 상상을 해봐요.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은 한자로 사유했을까 우리말로 사유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우리말로 사유했을 겁니다. 왜? 우리말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자를 할 때는 글 쓸 때만 한자로 썼단 말이에요. 문어니까 문어. 문어는 글 쓸 때만 쓰는 거지 말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한문으로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문어는 글을 쓰기 위한 도구지 대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퇴계 선생이든 율곡 선생이든 다 우리말 갖고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해서 문어를 쓴 거죠. 그리고 다시 그걸 보고 또 우리말로 바꿔내야 되고. 그 문제는 이제 처음에 번역 한 자글에서 올렸을 때 원래 뜻과 한자로 되어 있는 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번역했을 때 이 뜻이 일치하느냐? 일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복원하기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런 문제가 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써놨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지만 별 영향 없었다. 라틴어니까. 또 이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우리가 저 금속활자 먼저 만들었잖아요. 고려 말기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든 목적이 달라요. 이 고려나 조선에서 만든 주조한 금속활자는요, 그 활자 자체가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납활자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우리가 만든 금속활자는 너무 멋있고요. 그 자체가 보물이에요. 구텐베르크 납활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근데 다른 가치가 있죠. 납활자 싸잖아요. 예. 싸죠. 대량으로 찍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세상을 바꾼 거죠. 이 우리의 금속활자는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자체는 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걸 많이 찍어갖고 백성들에게 읽히자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찍은 성서는 처음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지만 이후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판본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힘입어서 이제 막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일단은 그 필기체와 중세의 필경사들이 성서를 썼을 때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우리나라에도 몇 명 없어요. 서울대 안재원 선생 정도 돼야 그걸 읽을 수 있고요. 아무도 못 읽습니다. 저 유럽에서도 읽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 왜냐하면 글씨가 이렇게 띄어쓰기 없어요. 띄어쓰기 없고 한자는 띄어쓰기라도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성서가 이렇게 그냥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필기체로. 그러다가 여기 가면 이렇게 또 반대로 와요. 못 읽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활자화 되면 한 글자 한 글자 다 떼지잖아요. 이게 라틴어라 하더라도 활자화 되면 읽을 수 있는 사람 수가 훨씬 늘어나죠. 그런데 심지어 그게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 독일어고 일반 이탈리아어고 이러면은 이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제 집단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죠. 진리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 하면은 그냥 예 그리고 뭐 절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데 집에서 성경 읽고 왔단 말이에요. 읽고 왔는데 이야기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루터가 세상을 바꾼 안 맞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을 못 하게 된 거죠. 그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뭘로 사유했을까? 그 얘기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성리학이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역사적 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다. 단순히 성리학 자체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제 씨알을 위한 우리말 풀이 한번 보시죠. 앞서 유용모가 한글을 두고 씨알을 위한 글씨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보시죠. 가나다라 풀이를 이렇게 풀이를 해요. 나들이 뭐 봐소조차 크트피하이 가나들이 뭐 봐소 제가 봐도 생소하네요. 조차 크트피힘힘 간이 누구 힘 이걸 이제 그 제자였던 박영모의 해설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게 나들이 여행을 밑에 있죠. 나들이 여행을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나들이 뭐 봐소조차 나들이 여행을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느님을 보아야 하지 않느냐. 크트피하이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조차 커지고 터지고 피워야 되지 않느냐. 크트피하이가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인간의 목적은 하느님을 보아야 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은 하느님처럼 커지고 터지고 피어나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 해설을 참고해서 유용모의 풀이를 정리해보면, 가나다라의 나다라를 나들이, 그러니까 나들이로 풀이를 했고, 가는 가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그리고 마바사를 뭐 봐소, 곧 무엇을 보았느냐는 뜻으로 풀이하고, 자차카타파하를 조차크트피하이로 변형하면서, 조차는 조차, 그리고 크트피는 커지고 터지고 피다. 그리고 하이는 하느님으로 풀이한. 그죠? 그래서 기역, 리언, 디걸, 리얼 이 순서를 꼭 그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모음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풀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다라 자체의 풀이라기보다는 유형마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 맞춰서 일종의 시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제 그 마지막 그 문장을 보시면 한글의 잔호 배열에 하느님을 만나라는 계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착상이 기발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을 한글과 연결시켜서 씨알들을 참된 삶으로 인도하겠다는 충만한 의지가 이런 데서 보이죠. 이런 충만함이 이제 그 다음 오늘과 아침을 해설하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오늘을 오늘 이렇게 부르래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오는 감탄사고 늘, 늘은 늘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 내가 감격해 맞이할 오, 오고 그리고 그 영원의 시간 요 영원히 이제 요 저 길령자 뭐 떳떳할 상자 항상 앙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말로 늘 이게 오 늘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 거예요. 기발나죠. 그러니까 이 다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단지 하루가 아니고 영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밖에 없다. 오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루살이 이렇게 스스로 자칭한 거죠. 예, 그 정도 보고요. 이게 뭘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유무 선생 얘기하다가 일단 시간이 다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제가 그 늙은이 얘기하면서 삶의 문법으로 재창조한 늙은이 그 대목을 한번 보시죠. 그 두 번째 문단요. 유용모가 노자라는 고유명사를 우리말 늙은이로 번역한 것은 애초에 도덕경 전체를 한자를 전혀 쓰지 않고 번역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맨 앞에 나오는 제목이 고유명사라고 해서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는 정도에 그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노자라는 고유명사를 바꿔서 늙은이로 표기를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써놨지만 노자라는 말 자체에 늙은이란 뜻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에서 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경우에는 도덕경을 쓴 노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노자가 그냥 양산 노자왈 이러면 양산에 사는 어떤 노인이 말하기를 어떤 늙은이가 말하기를 이런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늙은이라고 번역한 것이 본래 고전의 맥락을 어긴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단순히 노자 번역사 한 권이 더해진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독립적 문헌으로 볼 만큼 창조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석헌 선생 이야기를 좀 하다가 쉬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시죠. 함석헌은 씨알 철학과 동양 철학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함석헌도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날수를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32,105일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산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고요. 그리고 60년대까지 함께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석헌이 먼저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영모가 아닙니다. 유영모가 먼저 남쪽으로 내려왔고 나중에 함석헌이 내려와서 함께 한 세월이 꽤 돼요. 그리고 60년대까지 거의 한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석헌이 퀘이커 교도가 되고 또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면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유영모 입장에서는 함석헌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함석헌은 유영모를 끝까지 스승으로 대하고 늘 회고하고 모셨어요. 이제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함석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생각하는 백성이래야 산다. 이 글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걸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뭐 그런데 학교 앞에 그 서점을 운영하는 분이 그 수학 선생님을 하시다가 정년해서 서점을 차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점에 자주 갔기 때문에 아주 잘 대해 주셨는데 언젠가 이제 이
함석헌 선생님 CR의 소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봐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글을 접했는데, 그때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뭐, 이제 못 읽겠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다른 고등학교 2학년생은 안 그랬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하여튼 그, 뭐, 이해를 못했어요. 그 수준으로는 이해를, 그 당시 제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글이었어요. 너무나 과격하고, 아, 이런데 물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과격했어요. 그래서 뭐, 그 첫 번째 만남은 불발이었죠. 아쉽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깨어 있었더라도, 일찌감치 접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아마 저도 그 YMCA 연경반에 가서, 그때 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YMCA 연경반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했거든요. 지금도 영상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아, 이거 이때 저렇게 기적 같은 일이 있나 싶어요. 거기서 노자 강의를 하는데, 뭐, 그 젊은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강의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그런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했고, 분단 이후 자유당 정권 시절에는 자유당 독재 비판하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는 박정희 군사 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뭐, 그런데 이제 함석헌을 잘못 평가한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뭐, 그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조선 사건으로 그 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했고요. 그리고 1945년에는 신의주 학생 사건으로 이제 배우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또 소련군 사령부에 구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걸 때문에 그 자유당 정권에 의해서 형무소에 20일간 구금된 적이 있으니까 평생 저항하는 삶을 살았던 철학자다. 근데 이제 글 쓰는 방식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저항의 방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권력을 비판해요. 이제 정부에서 금지하니까 뭐 위장 결혼식을 해서 또 거기서 모여서 비판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뭐 표충사를 뭐 저 대통령이 가서 뭐 정화사업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표충사의 충자를 벌레 충자로 바꿔서 비판하기도 하고요. 네. 아주 기발란. 그리고 이제 저 최치원의 그 토황소 경문을 이른바 유명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은 저거 최치원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최치원이 당나라 조정의 입장을 대변해서 쓴 글이니까 지배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거든요. 지배자의 입장에서 쓴 글을 가져다가 이 시야를 위한 시야를 입장에서 바꿔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제 뭐 좋은 걸 가져다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유영모 선생과의 만남. 1901년생이고 1901년생이면 김교신 선생하고 같은 나이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이제 나이가 같네요. 김교신 선생도 아마 1901년생일 겁니다. 함석헌 선생도 1901년생이고 그리고 그 재미난 게 거기 써놨는데 두 사람이 생일이 같아요. 유영모, 함석헌 두 분이 생일이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날도 단 하루 차이로, 날짜가 하루 차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참 우연의 일치지만 이게 정말 운명적인 스승과 제자인가, 뭐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만하죠. 그리고 평안북도 용천군 부라면 원성동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뭐 쭉쭉 이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민족 종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민족주의를 타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했다고 통곡 예배당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했다.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1917년에 그 다음 문단이요. 평양고보에 입학했는데 3학년 재학 중에 3.1운동에 가담했다가 퇴학 처분을 받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 가담이 아니라 유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 중대한 처분을 받았겠죠. 그랬는데 일본인 교장이
반성문 써오면 복학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퇴학당합니다. 근데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일본인 교정이 함석헌에게만 반성문 쓰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때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평양 고고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만났던 박종홍 선생이거든요. 박종홍 선생도 이때 자기에게 민족 의식을 처음 일깨운 사건은 이 3.1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구검이 돼서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성문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함석헌은 안 썼기 때문에 퇴학당했으니까 아마 박종원 선생은 썼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역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어쨌든 그렇게 퇴학당하는 바람에 오산학교로 갔고 거기서 유경모를 만납니다.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정리한 글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그 전에 성서조선 창간하고 그리고 일본 갔다가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고 그리고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해서 역사와 수신을 가르쳤는데 이때 역사 가르치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기존의 역사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찬란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가르치자니 학생들이 기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다르게 가르치자고 하니 이건 거짓이 되고 학문적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고 요즘은 그냥 학문적 양심이고 다 버리고 찬란한 역사만 가르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함석헌 선생이 볼 때는 참 그 안타깝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순환의 역사관을 도입해요. 성서적 역사관을 도입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이유는 정의로웠기 때문이고 평화를 사랑했고 정의로웠기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사랑했는데 평화를 사랑한 건 맞아요. 전쟁 횟수나 이런 걸 보면은 압도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전쟁 횟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가 불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게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우리의 역사야말로 찬란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역사관을 제시해요. 그래서 일종의 순환의 역사관인데 성서에서 가져온 역사관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딜레마가 되니까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함석헌 스타일로 돌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쭉 또 내려가겠습니다. 그 대목만 한번 보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제 시대 전체의 자리에서 고전을 읽다. 거기에는 이제 함석헌의 모든 글에는 동아시아 고전이 녹아들어 있는데 이제 노자와 장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용구를 보세요. 나는 노자 장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다. 깊은 숲속에 깃들인 뱁새같이 장자의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화인데요. 깊은 숲속에 깃들인 뱁새같이 또 시냇가에서 물 마시는 두더지같이 날마다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일제시대에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를 많이 읽었다. 그 압박 밑에서 낙심이 나려 하다가도 그들의 굳센 믿음과 위대한 사상에 접하면 모든 실험을 다 잊고 다시 하늘을 향해 일어설 수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몇십 년의 더러운 정치 속에서도 내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노자 장자와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책을 정말 제대로 읽은 거죠. 책은 책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책을 읽었으면 그야말로 책처럼 살려고 한 거죠. 스승의 역량으로 보입니다. 다섯 유형무 선생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냥 뭐 한가하게 고전 읽으면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제의 압박 아래에서 성서를 읽으면서 견뎠고 또 독재 정권 하에서는 노자 장자와 대화하면서 살았다. 일단 이 정도 보고 잠시 쉬셨다가 어떻게든 저 함석은 선생 마무리하고 또 장일순 선생 만나도록 하겠습니다.